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.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문과에서 장사 이런 분들 굉장히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. 문화인 것도 좀 섭취할 수 있고, 뭐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많이 온라인식으로 바뀌는데, 그냥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업하실 때 힘들어하실 때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인 거죠. 근데 지금 저는 이미 이분은 문제가 됐던 문자 보증금 보면 문자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. 네,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합의가 됐죠. 합의가 됐는데,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, 아니면 이제 민사는 민사대로 가더라도 서로에게 압박스러운 뜻을 위해서 한 거죠.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